식량 구하러 가는데요. 오디, 블루베리, 보리자, 산딸기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요즘은 식사가 이렇게 네 가지하고 그다음에 밭에 나는 상추, 깻잎 그런 거 약간 견과류랑 해서 먹고 있습니다. 요 봐봐. 이렇게 좋다. 어? 매실이 이렇게 커요. 지금 매실 그만합니까? 예. 오늘 매실 한 50kg 정도 딴 것 같은데요? 가져가야지. 신선생. 예. 한 박스 더 해야 돼. 아이고, 못해요. 힘들어. 아이고. 지금 2시간째 따고 있는데 힘들어요. 아유. 가위를 바꿔 먹어야 돼요, 가위를. 응? 가위를요? 응. 예, 알았어요. 예. 아니, 힘들다고 하지 말고, 그럼 가위를 먹지 말든가. 요즘 그래? 과일을 많이 안 먹습니다, 옛날처럼. 근데 지금 블루베리하고 내가 어디 따서 주니까 둘 다 먹죠. 응? 그거 없으면 잘래요. 이거라도 따서 전매장 보내고 과일이랑 바꿔야지. 얼마나 돼요? 컨테이너 네 개. 네 박스. 어제 8만 원 벌었던데. 네. 오늘 한 10만 원 되겠네. 10만 원 될 것 같아. 네. 과일 사 먹으면 되겠다. 안녕. 한 2시간 기다리네. 맞다, 오늘 물량 너무 많다. 산딸기가 딸기야. 이제는요 과일을 다 자급자족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어디 따가지고 손이 이렇게 됐어요. 어디, 어디 따다가. 여기까지. 오디랑 막 섞였네요. 산딸기 따고, 블루베리랑 과일하고. 이렇게 공략 메뉴가 뭔지 아세요? 블루베리, 그 다음에 산딸기. 그 다음에 이렇게 과일하고요. 이거는 오디, 오디 딴 거 갈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드세요. 그리고 상추 물김치도 저 오늘은 놨어요. 견과류도 넣고. 오늘 신선생 오늘 일 많이 했잖아요. 예. 오늘 무슨 일 했어요? 오늘 뭐 매실 따고요. 또 오후에는 저기 예초기 돌리고. 예. 그래요. 많이 드세요. 예. 네. 딸기 하나 드세요. 딸기. 예. 딸기 맛있네. 요즘은 블루베리하고 보리자, 야생 딸기, 그 다음에 오디, 그거를 좀 주스 갈아서 먹고 있어요. 과일은 바나나하고 조금 저금 좀 해놓으려고. 그리고 갈아 먹을 수 아유, 너 너무 높은데 따기가 어렵다. 아, 이 딸기가 많이 열렸네. 그것도 좀 따야겠다. 산딸기. 아, 산딸기들이 많이 나온다니까요. 딸기 딸기 산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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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딸기 이렇게 올리면 딸기가 좋아요? 딸기 오늘 식량 준비 끝! 신선생님은 매실 조금 따가지고 팔러 갔어요. 경매장에 돈 10만원이 되든 20만원이 되든 거 가서 과일값 바꾼다고. 나는 안에서 식량을 만들어야 되니까. 딸기 딸기 산 딸기. 아유 감사하다. 딸기가 이렇게 많이 와줘서. 아이고야, 이 딸기가 오바. 아이고. 요즘은 야생으로 나오는 것만 먹어도 과일값이 안 되네요. 아,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 때요. 제가 경기도 살았거든요. 한 3년 정도. 그때 학교 갔다가 오면은 도시락통에다가 딸기가 엄청 굵었어요. 그때 얼마나 깨끗했겠어요. 동네가 시골에. 경기도도 엄청 시골이었거든요. 그럼 저수지 옆에 물가 쪽으로 딸기밭이, 딸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러면 실컷 따먹고 알도 엄청 굵어요. 따먹고 따갖고 와서 우리 동생
우리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그때. 남동생 이제 먹이고. 그렇죠. 나는 이제 챙겨 먹이는 거는 그 동생만 챙겨 먹였어요. 나, 내 밑으로 두 살 차이였거든요. 두 살 어렸는데. 그 친구는 뭐 세상에 없어요. 내가 출가하고 나서 얘가 먼저 뭐 갔거든요. 뭐가 그리 바빴는지, 뭐가 그리 조급했는지 떠나고. 이렇게 굵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 두 배로 컸었어요, 그때 어렸을 때는. 여기도 땅이 오염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야생 딸기들이 많이 자라네요. 엄청 자라요. 경매장 같이 가려다가 나는 식량 준비한다고 혼자 가라 그랬어요. 혼자 알아서 해야죠, 그런 일들은. 다 컸는데 이제 여기서. 한 2년 살았으니까, 여기서 2년 있었으니까요. 웬만한 거 다 할 줄 알죠. 안 해서 그렇지. 작년보다는 예초기도 잘하고, 수영생이. 그리고, 물에 논, 논에 물도 될 줄 알고. 이게 물에 물 대놓고, 쓸개질하고 나서, 이제, 더 심어야 되거든요. 6월 한, 두째 주 초반 때 심을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벌써 심었는데, 우리 해주시는 분이 우리는 좀 그때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식량이 나왔죠? 요만큼. 그 정도. 그 정도 됐어요? 더 원하지 않아요? 요만큼 땄어요. 이거는 보리자예요, 보리자예요. 하지만 냉동놈은 이거는 냉장놈에는 금방 변질이 되거든요. 이런 거는 오래 보관할 수가 없어요. 한번 갈아 먹을 거. 이거랑 블루베리랑 그 보리자 있잖아요. 이게 세 개를 같이 갈으니까 아주 맛이 좋아요. 이렇게 해오고 블루베리, 그다음에 오디 지금 이거 좀 저금해 놔야 되겠고 보리자 해놓고. 어제 해놓은 거 있습니까? 신선해. 먹고 나서 이거 또 뭘 또 해온 거야? 예? 이거 또 뭘 해왔냐고. 이렇게 많이 먹어서 어쩌려고. 아, 견과류하고요. 오디하고, 아니다, 딸기하고요. 블루베리. 조금 적은 것 같아가지고, 양이야. 그렇게 한 그릇 먹고 써도 양이다가. 예. 사람 하여튼 간에. 응? 배고파요. 아이고. 산딸기 그냥... 그거 요번에 따온 거 그거 넣었구나. 예. 꿀도 넣었지? 예. 어떻게 다 소화를 할래요, 이거를. 오늘 일도 많이 해가지고, 아이고. 뭔 일 했는데? 아침에는 매실 땄죠. 응. 그리고 저기 또 논에 가서 풀 좀 깎고 왔지요. 매실 딴 거 신선생 내가 보니까 한 1kg도 안 딴 것 같던데. 아이고, 오늘 힘드네요. 어제. 그 실컷 먹어갖고, 오디, 오디가 입가에 딱 묻었구만. 그렇게 한 그릇 오디, 오디 한 그릇 네. 먹더니, 우두, 오디죠. 예. 네. 많이 네. 드세요. 예. 네. 여기 산딸기도 더 넣지, 왜? 예, 네. 네? 많이 넣었는데. 많이 넣었어? 예. 네.
한 달에 이빨 이렇게 해갖고 꽉 차갖고 왔는데 난 진짜 얼마 안 먹었어요. 진짜예요. 없어요, 없어. 선생, 뻐꾸기가 오면은 생각나는 거 있어요? 모르겠어요. 뻐꾹 뻐꾹 뻐꾹새 눈에서 울고 그런 노래 들어봤어요? 뻐꾸기가 저 전봇대 위에 있다가 날아갔네요. 우리 전봇대에서? 예. 전봇대 위에 있다. 확 날아가더라고요. 맞아, 진짜? 신선생 예. 여름이니까 날아갔지? 예. 우리, 그리고 우리 집에 먹을 게 예. 많거든요. 예. 그 아들이 조금 우리 집을 좋아라 해요. 예.